안녕하세요. 라이크스인 망고입니다. 네, 여러분, 2020년이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2020년이요. 저한테는 또 굉장히 뜻깊은 새해예요, 여러분. 왜냐면 제가 올해로 40살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의 지난 30대를 또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네, 제가 저의 그 지난 10년을 돌아봤을 때, 정말 잘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저한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됐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저의 경험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30대가 방금 되셨거나 아니면 초반, 중반이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 삶이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겪었던 경험들, 특히 제가 이제 저의 30대를 잘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뭐좀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찍게 되는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궁금하신 분은요, 저의 영상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희 30대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네, 저는 32살에 이제 저희 그 독일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저는 지금 14년째 독일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그 결혼을 하기 전에 꼭 결혼을 해야지 하는 주의는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됐고, 남편을 사랑했고, 그리고 이 남편과 저의 삶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배우게 됐고, 또 많이 싸우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남편과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맞으면서 서로한테 이렇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렇게 윈윈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지금 고민 중이다, 결혼을 할까 말까 이러신 분들은요, 그 남편들 사람한테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결혼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 가정을 꾸리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그 새로운 사람과 나의 가정을 만들고 같이 살면서 그 배우는 점들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그 고민을 하신다면 결혼하세요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대신 결혼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한테, 배우자 될 사람한테 확신이 있을 때만, 그때 좀 해보시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제가 30대에 잘했다 싶은 거는요. 네, 저한테는 두 명의 예쁜 딸이 있답니다. 지금 8살, 5살이고요. 사실 뭐 결혼과 마찬가지로 저는 꼭 아이를 가져야지 하는 그런 주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한 명의 여자로서, 왜냐면 여자만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자로서 한번 그 아기를 낳는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이를 낳게 됐는데, 이 아이를 낳으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네, 정말.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서 바뀌는 거는 솔직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낳으면서 부모가 되면서 바뀌는 그 삶의 방식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처음 뭐한 해에는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힘들기도 하고 뭐 행복하기도 하고 그런 거였는데, 지금 이제 아이가 둘이고 아이들이 이만큼 컸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힘들었던 것만큼 기쁨도 많았고, 그리고 제가 그만큼 성장한, 굉장히 어른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중에서 이만큼 의미 있는 일은 없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낳고 기르고 현재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만큼 뜻깊은 일이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만약에 아이를 낳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아이 절대 안 낳아 이러신 분들은 안 낳으셔도 돼요. 그렇게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낳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 낳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성숙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사랑,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사랑, 그런 거, 인내심, 그런 것들을 배우실 수 있는 계기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어마어마한 행복감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이 점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세 번째로 제가 잘했다 싶은 거는요, 운동이에요. 네, 사실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긴 했는데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아이 둘을 낳고 보니까 이제 나이도 조금 30대 중반이었고 몸이 망가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을 안 하면 또 여기저기 막 쑤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년 전부터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일주일에 3번 아니면 4번 이제 운동을 하는데요. 그 운동을 통해서 일단 스트레스 감소도 되고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뭐 몸매 유지 비결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땀 흘리면서 피부도 조금 좋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 정말 이득을 얻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정말 적극적으로 운동 바로 시작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면은 운동은 시간이 남을 때 하시거나 뭐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근데 운동은요, 여러분, 시간 남을 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내서 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튼튼하게 위해서 하게 외워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운동 바로 시작하세요. 근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여러분들의 습관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가끔 뭐 아팠거나 아니면 너무 바빠서 이제 운동을 못 하게 되면 이제 막 화가 날 정도로 운동을 못해서 그런 경지에 오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운동을 일단 처음에 하시기가 힘들면 그냥 두 달, 세 달은 그냥 꾸준히 하세요. 하기 싫으셔도. 그러다 보면 이게 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되면 운동을 그냥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돼서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이 건강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는요, 30대 후반 느지막이 저만의 스타일을 찾았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옷, 가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시즌이 바뀔 때마다 많은 돈을 투자를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했던 실수는 저만의 스타일이 없었고 항상 새로운 유행을 쫓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도 굉장히 많이 썼고요. 시간도 허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만의 스타일을 찾으면서 조금 더 똑똑한 소비를 하게 됐고, 저한테 어울리는 아이템들을 소비하게 됐고, 그러면서 버리는 아이템들도 당연히 적어지게 되고, 그리고 저만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그 입을 옷이 없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나 시간 낭비, 그런 것들을 많이 줄이게 됐어요. 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 30대에 유행을 쫓고 계시다면 일단 여러분의 스타일을 찾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유행을 아예 따르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에다가 매 시즌 바뀌는 유행을 약간 한두 개 가미하시면서 좀더 멋스럽게 그렇게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을 만드시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제가 저의 유튜브 채널을 열었다는 겁니다. 예. 네. 저는 승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루프트한자 항공에서. 그런데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계속 저만의 뭔가를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할까, 뭘 할까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근데 저는 또 엄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자금도, 사업 자금도 필요하지만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여는 쪽으로 그렇게 용기를 내서 시작하게 됐답니다. 한 1년 조금 전에요. 그래서 지금은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유튜버로 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많은 스트레스도 있지만 또 많은 것들을 새로 배우는 계기가 됐어요. 네, 유튜버 생활을 하면서 저의 삶은 조금 더 알차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채널을 위해서 저는 이제 아예 많은 아이템들을 제 삶의 방식 안에서 찾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의 그 채널과 저의 삶의 방식은 같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뜻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만든 이유가 물론 돈을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만든 거기도 하지만 이 저의 채널이 커짐으로써 좀 더 이렇게 좀 책임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저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영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좀 좋은 쪽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채널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이라는 게 저한테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30대에 제가 만든 저만의 그런 거라는 거, 그리고 이 저의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더불어서 거기에다가 저한테 오는 수익도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하실까 마실까 고민하신 분들은요, 시작하세요. 근데 대신요, 여러분의 주제는 명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적어도 두 개는 올리셔야 돼요. 매주. 그것만 탄탄하게 기본으로 갖추어진다면요, 여러분들도 유튜버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제가 30대에 이루었던 일들이고요.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저는 많이 성장하게 됐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올해 30대가 되셨거나 아니면 초반, 중반이신 분들은요, 주눅들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나이에 하실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일어날 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기회를 잡으시고 그리고 경험을 해보시고 하면서 좀 더 성장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30대가 되기를 빕니다. 네, 그러면 오늘 비디오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그럼 다음엔 또 다시 저의 그 전업인 패션 유튜브로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